네, 안녕하세요. 동욱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제가 또 국산 수제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땡처리 특가 올릴 때 가끔씩 이렇게 수제 화분 하나씩 섞어가지고 세트 구성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수제 화분만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수제 화분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다양한 크기와 사이즈들을 오늘 준비해놨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너무 봄 날씨고 좋아가지고 또 출근하는 길에 저희 또 옆에 이제 또 화초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새 아이를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 아이가 저 부겐베리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런 저 나뭇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 꽃잎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도 제가 처음으로 딱 골랐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요 이제 카랑코에 이런 또 정열정이 굉장히 빨간 이런 꽃잎들이 또 화사하게 많이 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또 가지고 왔고, 또 마지막으로 요 아이가 이제 장미수국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수국은 꽃이 더 많이 만개해 있는데, 요 장미수국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으로.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보다 이렇게 살짝 여백이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늘 딱 꽂혀가지고 요 아이를 무조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소개시켜 드려봐야겠다 했는데, 요 아이 딱 심어 놓기도 좋은 그런 또 수제 화분들만 또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이제 또 토분이 인기이기도 한데, 토분 쓰다가 조금 질리신 분들은 요런 또 수제 화분도 만나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제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컬러감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먼저 색상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이어서 한번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굉장히 예쁜 요런 이제 분홍색감의 이제 약간 파스텔톤 컬러감의, 네, 요런 색상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런 수제화분에 요런 느낌 또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를, 네,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색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요런 이제 하얀 색깔 느낌.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점박이가 이제 박혀 있는 게 이제 그 토분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철 성분인데,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산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이런 컬러감도 굉장히 좀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어두운 카키색. 그래서 좀 어두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가 굉장히 좀 영롱하거든요. 약간 살짝 동색 느낌. 네, 요런 살짝 요런 굉장히 좀 오묘한 컬러감이 나는 요런 아이까지 해서 총 이제 다섯 가지 컬러감이 있는데, 색상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90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7cm에 이제 높이 7cm고 가격은 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정도에 되는 요 정도의 작은 굉장히 콩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콩분 좀 좋아하시면은 요런 아이들 많이 많이 쟁겨 놓으시고 많이들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디자인은 요렇게, 네, 수제로 다 물레로 돌려서 뺀 요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찍어낸 화분보다도 더 매력적인 그런 이제, 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굉장히 아담한 또 수제다리를 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큰 화분 만드는 것보다도 요렇게 작은 아이들 만드는 게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또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다양한 아이로 저희가 섞어서 잘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굉장히 작은 사이즈 19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91번부터 193번인데요. 요 아이들은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지 형태의 아이들로 사이즈만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1번이고 사이즈는 지름 9cm, 이제 높이는 6cm로 가격은 2,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딱 종이컵 보다 조금 낮은 키를 가지고 있고, 요 지름도 종이컵보다 이제 살짝 큰 요런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담하고 미니미한 사이즈의 화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요런 유약과 컬러감도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제 화분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리도 수제 다리가 달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아이고, 요 아이가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192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2cm에 높이는 8cm로 가격은 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종이컵 정도 되는 높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이제 넣어보셨을 때도 요 용량감이 확실히 종이컵보다는 많이 커진, 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수제 화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무난하고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말 호불호 없이 네 어디든 쓰셔도 좋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이렇게 네 아기자기하게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제 화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이렇게 또 다리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이제 또 꿀팁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제 다섯 가지 색상 중에 랜덤으로 간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요 아이가 이제 중간짜리 사이즈였다면은 요렇게 이제 193번은 한 중분 정도, 중대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름은 16.5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뿌리들이 자리 잡기가 좋은 그런 이제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지 이제 사이즈만 조금 조금씩 한 단계씩 커졌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요 아이에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요 이제 카랑코에를 아마 딱 넣으면 사이즈가 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네 확실히 요런 또 이제 또 하얀 색깔 색상에다가 빨간색 꽃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굉장히 좀 예쁘죠. 그래서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이파리도 잘 펴지면서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수제 화분도 그래서 그런 이제 매력적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토분만 쓰시다가 좀 질리신 분들은 요런 수제 화분 또 오랜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가성비도 좋고 저렴하다 보니까 요런 거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소, 중, 대 사이즈 번호 꼭 확인하시고 문자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94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20cm에 높이는 이제 14cm고 가격은 이제 18,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특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잘 안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넓은 지름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보셨을 때도 네, 일반적인 그런 이제 단지 느낌으로 가장 이제 특대 사이즈로 뽑아낸 그런 이제 수제 화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또 큰 사이즈의 수제 화분은 저희 동국토기에서만 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런 화분도 찾으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문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컬러감도 굉장히 이렇게 산뜻한 분홍 색깔로 정말 예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수제 다리가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검은 점박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토분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철분 성분이 이제 구워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확실히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연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크긴 한데 사실은 오늘 네 준비한 그래도 화초 중에는 요 수국이 그나마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진짜 한눈에 꽂혀가지고 사왔거든요. 요런 이게 요게 이제 장미수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확실히 더 기본적 일반 수국보단 저는 더 매력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파리 자체가 조금 입장이 좀 넓다 보니까 요 정도 이제 사이즈에 이제 심어 놓으면은 네 굉장히 또 예쁘겠죠. 사실은 살짝 작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아마 좀 가지고 계신 화초 중에 좀 큰 아이가 있으시다면은 요런 특대 사이즈도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기까지 했고, 요 아이가 이제 19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화분은 195번부터 197번입니다. 요 아이들도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비슷한데 사이즈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번이고요. 사이즈는 9.5cm에 높이 이제 9.5cm로 가격은 3,3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살짝 큰 사이즈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도 약간의 공간이 남는 용량감이라는 거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단지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삐뚤빼뚤한 느낌. 네, 요런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또 자연스러운 거 연출 좋아하시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단지 모양보다는 요런 아이들 좀 많이들 선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런 이제 또 투박한 느낌 때문에도 요런 위약 색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요런 느낌. 그래서 요 아이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색상은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랜덤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작은 사이즈가 195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96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2.5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이제 6,3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요렇게 확실히 사이즈가 이제 한 중분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요렇게
굉장히 넉넉한 용량감인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아이도 확실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삐뚤빼뚤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확실히 요런 게 이제 또 반듯한 것보다는 요런 또 비대칭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매력을 느끼시는 또 구독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가 또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간 사이즈가 이제 196번이었다면은 한번 요 아이에다가 카랑코에 한번 넣으면 살짝 작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요런 느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요런 또 예쁜 화초들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면은 요렇게 딱 중간 정도 사이즈에 네 살짝 작은 느낌이긴 한데 좀 요 아이보다 좀 작다면은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요런 크기가. 그래서 요런 느낌 확실히 요런 또 분홍색과 요런 이제 빨간색의 또 대칭이 또 굉장히 또 조화롭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빨간 꽃에도 요런 분홍색깔 유약 칠해져 있는 화분 심으시면은 연출하시기 굉장히 좀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까지 한번 해드렸고 이제 197번 요 아이가 이제 사이즈가 또 큰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지름이 이제 무려 16cm에 높이는 이제 15cm로 가격은 이제 1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요렇게 확실히 이제 종이컵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죠. 그리고 안에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굉장히 넓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딱 제 손바닥 한 뼘으로 가려질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요런 이제 삐뚤빼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서 요런 느낌까지 잘 괜찮 연출이 된 아이인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요 아이에는 오늘 그러면 요 아직 부겐베리아 요 아이 아직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요.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네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런 느낌까지 연출이 좀 다양하게 된다는 거 확실히. 그리고 요런 또 일반적인 밋밋한 색상이 아니라 요런 또 주황색 요런 또 유약 컬러 유약 톤이기 때문에 좀 더 네 더 잘 색상이 좀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더 좀 더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요 아이들 이제 삐뚤이 요 3인방 요렇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네 문자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98번과 199번입니다. 요것도 요런 이제 롱문 형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번 묶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땡처리 특가 때 세트 상품으로 한번 묶었던 아이들인데 요 또 수제 화분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따로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198번이고요. 지름은 6.5cm에 높이는 이제 12.5cm로 가격은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2,7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요런 느낌의 사이즈. 종이컵보다 한 1.5배 정도 큰 높이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요 지름은 좀 좁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컵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용량감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좀 원기둥 형태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하지만 요 위쪽에 전을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포인트를 더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네, 뚝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다리가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또 무게에 또 민감하신 분들도 요런 또 수제 화분 한번 써보시면 또 만족하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아이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가 198번이었다면은 이제 199번 요건 이제 조금 커졌습니다. 지름은 8.5cm에 높이는 이제 16cm로 가격은 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롱문치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국산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높이 보시게 되면은 두 배 조금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 이제 8.5cm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컵도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감이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또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요런 디자인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원기둥 모양의 디자인인데 약간의 이제 올록볼록한 요런 또 엠보싱에 요런 포인트까지 살짝 살려져 있는 그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또 수제 다리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롱분 좀 많이 찾으시면은 요런 아이들 많이 쟁여 놓으시고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이제 198번이었고 요 조금 큰 아이가 19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도 200번부터 이제 202번인데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사이즈만 달라져가지고 한번 동시에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롱분이고요. 200번. 지름은 10.5cm에 높이는 이제 18cm로 가격은 7,9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원기둥 형태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이제 삐뚤빼뚤한 자연스러운 연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의 강도도 좀 높고 네,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롱분으로 또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이제 수제 다리가 달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삐뚤빼뚤하게 이제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 네, 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색상이 지금은 카키색이지만, 네, 뒤에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 색깔이 더 있다는 거, 그래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까 딱 준비했던 이 카랑코에가 딱 맞는 사이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은 요렇게. 네, 그래서 요런 느낌. 제가 봤을 땐 살짝 작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 아마 또 화분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또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런 데 또 심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중간 자리에 심으셔도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 이제 취향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200번이었다면은 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이제 201번.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름은 13.5cm에 높이는 이제 20cm로 가격은 이제 1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약간의 그런 이제 삐뚤빼뚤한 느낌. 요런 이제 자연스러운 연출이 포인트가 살려져 있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제다리 보여드리고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에 한번 넣어보면은 지금 제가 딱 속 너무 들어갈까봐 손으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요런 느낌. 네, 오히려 확실히 아까 200번보다는 요 201번에 심었을 때가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입장도 조금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중간짜리 사이즈였고,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특대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은 이제 16.5cm에 높이는 이제 23cm로 가격은 이제 2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네, 삐뚤빼뚤한 느낌. 일반적인 원기둥으로 뽑은 게 아니라 요런 엠보싱한 굴곡이 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런 또 하얀색에 굉장히 뽀얀 느낌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석대 사이즈에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요 이제 장미수국 한번 넣어보면은 지금 너무 쏙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또 긴 아이에 목대 심어 놓으면은 그런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요 아이도 이제 목대가 좀 긴 편인데 이렇게 화분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작품 느낌, 네, 연출하는 걸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국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이제 부겐베리는 살짝 작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넣어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느낌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작은 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확실히 화분이 좀 더 큰 느낌은 나지만 이런 이제 색감의 밸런스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200번부터 202번 원하시는 사이즈 선택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국산 수제 화분인데 요 아이들 이제 다른 공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컬러감이 살짝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컬러감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이제 요렇게 동색이라고 하죠. 약간 초록스름한 요런 느낌이 나는 화분. 네, 약간의 은은한 또 유광 좋아하시면은 요런 애들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유광 느낌이 나면서도 또 반면에 이렇게 또 투박한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이제 화분으로 다가오는 색상이고, 두 번째는 요 이제 진사 색깔. 네, 요런 이제 빨간 느낌, 붉은 느낌의 계열 또 좋아하시면은 요런 또 컬러감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컬러감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렇게 또 살짝 하얀색에 가까운, 하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런 느낌.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감이긴 한데 또 이런 컬러감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또 색상도 랜덤으로 간다는 거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화분은 203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0.5cm에 높이는 12cm로 가격은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종이컵보다 이제 큰 사이즈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용량감이 굉장히 좀 널찍널찍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디자인이 살짝은 특이한 편인데 이렇게 살짝 절구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쭉 올라가면서 요 끝쪽에 전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한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디자인이 또 처음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제 다리가 다 달려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요런 이제 조금 작은 느낌도 또 많이들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20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4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1cm에 높이는 이제 10.5cm로 가격은 이제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좀 일반적인 화병 느낌인데 제가 본 그런 수제 화분 중에서는 굉장히 좀 잘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사이즈 먼저 비교해 보시고 디자인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굉장히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끄럽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볼록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제 쭉 뻗어 올라간 느낌. 그래서 확실히 경계선이 딱 있다 보니까 딱 그런 이제 잘록한 허리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 아이는 정말 수제화본 그런 이제 화병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제다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위쪽에 또 전이 벌어져 있다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 약간의 이제 롱본 느낌으로 쓰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거. 그리고 색상도 아까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런 또 다양하고 또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오묘한 컬러감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20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5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만 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5cm에 높이는 9.5cm로 가격은 7,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런 느낌. 사이즈 먼저 한번 체감을 해주시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이렇게 네 확실히 이제 자리가 넉넉하게 남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일반적인 그런 이제 단지 형태인데 전을 그냥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살짝 기역자로 마무리한 옆으로 이제 펼쳐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에 확실히 포인트가 들어갔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살짝 이제 넓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백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공간감까지 조금 생각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제 다리가 조금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컬러감도 굉장히 좀 잘 빠진 것 같아요. 영롱하게. 네, 그래서 요 컬러감도 조금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컬러감이고 요 아이의 좀 카랑코에 한번 요 심어보면은 아까는 조금 높은 아이들에만 좀 심었었는데 이번엔 요렇게 또 낮은 단지에 심어보니까 좀 더 또 다른 느낌 또 연출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포트 때문에 이파리가 요렇게 네 자리를 좀 잘 못 잡고 있긴 한데 아마 딱 분갈이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확실히 위아래로 또 빨간 컬러감이다 보니까 또 매치가 좀 되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연출이 가능한 화분이라는 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20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6번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6.5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한번 이제 체감을 해주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좀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205번이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단지 형태로 뺐다가 네, 이렇게 전을 살짝 기역자로 빼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이제 전이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도록 네 포인트를 잡아준 그런 이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수제 다리가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색상 자체가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영롱하면서도 이런 또 투박한 느낌이 또 잘 살려져 있는 게 포인트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에는 아까 카랑코에 심어도 굉장히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한번 다 해볼까요? 이렇게 요 또 빨간색과 밑에 이제 파란색 화분의 또 조화가 저 또 좀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먼저 심어봤고 여기에는 이제 딱 부겐베리아 심어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면은 지금 포트 자체가 지금 워낙 좀 커가지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확실히 또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이런 단지 형태 키가 낮은 아이나 이런 또 롱분을 선호하는 거는 네 그런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화분 선택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네 요런 또 높은 것만 좋아하셨다가 또 요렇게 또 낮은 거 한번 또 써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20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7번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좀 굉장히 예뻐가지고 많이들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지름은 13.5cm에 높이는 이제 15cm로 가격은 1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네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상당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일반적인 좀 화병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목 쪽에 네 포인트를 두 번 세 번 주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살짝 약간의 비대칭 느낌도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화분이라는 거.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전이 또 위로 펴져 있다 보니까 위에서 보실 때도 전이 이런 느낌으로 딱 된다는 거. 혹시 좀 위에서 봤을 때 좀 예쁜 느낌도 연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엇보다 이 화분에 요 이제 장미수국 딱 심으면 정말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워낙 보다 요 플라스틱 포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대칭 해보면은 네 살짝 이렇게 느낌 오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촬영 끝나면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기 때문에 촬영 끝나면 요 아이에다가 요 장미 수국을 이제 또 심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또 연출이 또 가능하시다는 것까지 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심은 거는 제가 또 쇼츠로 올릴 수 있으면은 올릴 테니까 저희 또 쇼츠도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20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8번입니다. 요것도 롱분이고요. 지름은 12cm에 높이가 이제 무려 20cm로 가격은 1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종이컵이랑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겠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종이컵에 이제 한 3배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20cm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또 이런 이제 원기둥 느낌인데 약간 허리를 또 잘록하게 뺐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좀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208번 선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수제 다리가 달려 있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확실히 요 아이는 이제 또 전이 이렇게 또 똑똑 떨어지는 게 또 깔끔하고 또 심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요런 것도 취향에 따라서 전 모양까지도 봐가면서 요런 그런 또 화분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실 또 다 안 들어갈 거긴 한데 가장 또 요 포트 사이즈가 작은 카랑코에 한번 딱 넣어보면은 네 요렇게 네 딱 맞죠. 또 요런 식으로 또 연출까지 한번 또 가능이 하다는 거 네 그래서 확실히 또 키가 높은 아이들은 확실히 또 그런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또 보면 볼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요 아이가 이제 20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9번과 210번 이제 오늘 마지막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사이즈만 달라서 이렇게 한번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9번이고요. 사이즈는 15.5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9,500원씩입니다. 이미 요 아이부터가 이렇게 이미 한 중분 이상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도 또 가성비 좋게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제 화분임에도 확실히 또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네 요런 아이들 안 써보셨다면은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리도 이렇게 또 수제 다리가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모양 자체도 가장 일반적으로 물레로 돌려서 뺄 수 있는 일반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아이를 심어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3개에서 4가지 컬러감이 있는데 또 랜덤으로 만나보시면은 또 알록달록하게 네 집안 분위기도 또 화려하게 또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또 투박한 느낌 저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요 또 까끌까끌한 요런 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요런 또 투박한 느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에 이제 또 부겐베리아 정도 딱 심으면은 정말 심플한 느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위에서 딱 봤을 때 요런 느낌까지 네. 확실히 요런 또 분홍 색깔 또 꽃도 정말 예쁘게 핀 것 같아요. 확실히 요런 거 보니까 기분도 좋아하시면서 이제 봄이구나 라는 또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209번이었고 옆에 가시면 이제 큰 사이즈 210번 사이즈가 무려 20cm에 높이는 13.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3,000원씩이 되겠고요. 요렇게 저 손바닥 하나로도 안 가려지는 그렇게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양은 또 동일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요런 건 확실히 정말 이제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미리미리 쟁여놓으셔도 나중에 이제 화초 들이실 때마다 요런 아이를 딱딱 꺼내서 또 쓰시면은 정말 또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워낙 지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국산 수제 화분임에도 네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에는 사실은 요거 요런 거 또 오늘 제가 또 여기 장미 수국에 워낙 꽂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말 여기도 심어보고 저기도 심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입장 자체가 좀 넓은 아이들은 확실히 전이 좀 커야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데 해놓으면 좀 답답한 느낌 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큰 사이즈에 또 심어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또 목대가 크지만 화분 자체가 좀 낮으면은 약간의 비대칭 느낌이 또 나면서 예쁘게 또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가 209번, 큰 아이가 이제 210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국산 수제 화분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예쁜 아이들과 같이 한번 조화롭게 찍어봤는데요. 네, 잘 보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남겨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산 수제 화분 치고도 이제 가성비가 높은 아이들만 저희 동국톡에서는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정말 한번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다면 믿고 써보셔도 좋을 만큼 좋은 아이들만 오늘 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초들 이제 키우시는데 네, 꼭 토분에만 이제 심으면 조금 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들어간 수제화분에도 한번 심어보시면은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다른 분위기의 연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화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